서울리안. 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애플이 만든 놀라운 성능의 M4 아이패드 프로를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회사는 어도비와 블랙매직 디자인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은 사진을 취미나 업으로 한다면 누구나 쓰고 있을 라이트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워크플로우의 핵심은 아이패드 프로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곳에서 바로 사진을 인포트하고 편집을 시작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워크플로우의 완성은 아이패드 프로에서 작업한 내용이 그대로 맥 라이트룸 클래식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 작업의 모빌리티를 확보하면서도 기존 메인 편집 시스템에서 작업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점이 키포인트입니다. 아이패드 프로에서 라이트룸을 써보면 이게 정말 태블릿인가 싶은 생각이 절로 나요. 보통 저는 업무가 아닌 이상 카메라는 거의 라이카 Q3 43을 가지고 다니는데요. 6천만 화소에 모든 컷을 DNG로 촬영하고 있다 보니까 파일 용량도 크고 보정 작업도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큰 사이즈의 파일을 노이즈 리덕션마저도 실시간 프리뷰를 보면서 보정할 수 있고 생성형 AI 기능으로 필요없는 피사체를 지우고 지운 곳에 다른 피사체를 넣기도 하고 뎁스맵을 생성해서 원하는 인포커스 지점을 설정한 뒤에 흐림 효과를 넣기도 하고 마스크 툴을 이용해서 부분 보정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아이패드 프로에서 라이트룸만 잘 써도 합당한 구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용하는 아이패드와 맥, 꼭 맥일 필요는 없고 윈도우 데스크탑이나 랩탑 등등 본인이 원래 메인으로 사용하는 편집 환경이 갖춰져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도비 구독을 해야 하는데요. 아마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라이트룸을 이미 사용하고 계실 테니까 구독이 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이트룸만 쓸 수 있는 1테라 플랜이 월 13,200원이고 아이패드용 포토샵까지 전부 사용할 수 있는 포토그래피 1테라 플랜이 월 26,400원인데요. 이전에 포토그래피 20기가 플랜이 있어서 사실 이걸 추천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20기가 플랜이 없어져서 너무 아쉬워요. 특히 오늘 소개한 워크플로우에서는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사진을 오래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메인 편집 시스템으로 사진을 그대로 가져오는 방식이기 때문에 클라우드는 계속해서 비워주기도 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이 워크플로우가 작동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 필요한 설정까지 같이 보여드릴게요. 일단 출사를 나가서 사진을 실컷 촬영해요. 그리고 허브를 이용해서 바로 사진을 아이패드용 라이트룸으로 인포트합니다. 맥과 동일하게 가져오기가 완료되면 원본은 로컬에 복사가 되고 SD카드는 제거해줄게요. 이때부터 아이패드 라이트룸은 가지고 온 모든 이미지를 클라우드에 업로드하기 시작합니다. 동기화 설정에 보면 셀룰러에서도 동기화를 할지 선택할 수 있는데요. 본인이 사용하는 요금제에 따라서 선택하면 되겠죠. 저는 데이터가 좀 남는 편이라서 셀룰러에서도 사용하도록 해뒀습니다. 동기화하는 중에도 우리는 신경 쓰지 않고 원하는 보정을 하시면 돼요.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영상이 너무 길어질까봐 아이패드용 라이트룸 기능에 대한 이야기는 뺐는데요. 굳이 맥에서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거의 모든 기능을 더 직관적인 방식으로 제공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것만 따로 한번 소개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포토샵에서 추가적인 보정 작업이 필요하다면 사진을 포토샵으로 보내서 보정을 이어가면 돼요. 아무래도 레이어 작업을 해야 되거나 뭐 저 같은 경우는 썸네일 작업할 때 아이패드 포토샵에서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럴 때는 라이트룸에서 기본 보정을 마친 뒤에 그래픽 작업은 포토샵에서 완성을 하는 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포토샵에서 보정을 마친 뒤에 꼭 다시 라이트룸으로 보내기를 눌러서 마무리를 해주세요. 이렇게 아이패드에서 원하는 만큼 보정도 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결과물을 추출해서 SNS에 공유도 하고 정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됩니다. 이후에 책상으로 돌아와서 라이트룸 클래식을 켜면 바쁘게 클라우드 동기화가 돌아가기 시작하고요. 제가 아이패드 프로에 임포트한 사진을 맥에 다운로드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게 핵심인데 맥 라이트룸 클래식에서 동기화된 파일은 제가 원래 맥에서 임포트했을 때 사진을 저장하는 폴더에 기존 규칙대로 원본을 저장해줘요. 그러니까 클라우드를 사용한다고 해서 사진이 웹에 있는 게 아니라 맥에서 임포트했을 때와 동일하게 파일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걸 위해서 설정을 하나 해줘야 되는데요. 맥 라이트룸 클래식 환경 설정에서 라이트룸 동기화 항목을 클릭합니다. 라이트룸의 동기화된 이미지 위치 지정을 체크해 주시고요. 원래 맥의 사진 원본이 저장되는 위치를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아래 촬영 날짜 기준으로 포맷할 하위 폴더를 기존 하위 폴더 구조와 동일하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동기화된 다음에 알아서 원래 맥 라이트룸 클래식에서 임포트한 것처럼 원본이 보정본을 가지고 그대로 이동해요. 이것뿐만 아니라 더 대박적인 건 제가 아이패드 포토샵에서 그래픽 작업 후에 라이트룸 보내기로 저장하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도착한 원본을 맥에서도 동일하게 포토샵에서 열어보면 우리가 아이패드에서 작업했던 레이어 구조와 세부 파라미터들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작업하던 것에서 바로 이어서 세부 보정을 진행할 수 있어요. 라이트룸과 포토샵을 이 얇은 기기에서 돌리는 애플도 진짜 대단하긴 한데 사진 보정부터 파일 관리까지 염두에 둔 워크플로우를 만든 어도비도 만만치 않게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어차피 우리의 원본은 맥에서 관리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정이 끝나고 최종 결과물이 나온 후라면 아이패드 프로에서는 사진을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맥 사진과의 동기화는 진행되지 않고요. 원본은 안전하게 맥에 저장된 상태로 카탈로그를 통해서 기존 사진들과 함께 관리하시면 됩니다. 제가 클라우드 플랜을 굳이 1테라로 할 필요가 없다고 했었던 이유도 결국 저는 사진 관리는 맥에서 메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아이패드와 맥을 연결시켜주는 워크플로우의 연결고리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한 번씩 맥 라이트룸 클래식 환경 설정에 들어가서 라이트룸 동기화 탭에 보면 동기화된 데이터 모두 삭제가 있거든요. 이걸 눌러주세요. 그러면 클라우드에 있는 데이터만 삭제가 되고 로컬 파일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만약에 사진을 취미나 업으로 하는데 아직 아이패드 프로를 쓰지 않는다면 렌즈 하나를 추가하는 것 혹은 바디를 바꾸는 것보다 아이패드 프로를 구입하는 편이 더 쾌적한 사진 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라이트룸과 포토샵 모바일 버전이 극히 일부 기능만 지원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리고 무엇보다 기존에 사용하던 시스템과 연동된 워크플로우 구성이 너무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어도비 자체 솔루션만으로도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아이패드 프로의 높은 성능을 전부 활용해서 거의 맥에서 보정하는 것과 큰 차이 없는 경험을 제공하기 때문에 사진 생활에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만한 투자가 될 겁니다. 궁금한 점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끝! 아이패드 프로 처음 나왔을 때였나? 광고 생각나세요? 그때 문구가 아마 뭐 당신의 다음 컴퓨터는 컴퓨터가 아닙니다 뭐 이런 문구였는데 그때 제가 좀 비웃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진짜 많이 대체하는 것 같아요. 뭐 사진 편집, 영상 편집까지도 진짜 너무 다 잘 되니까